남편은 이혼 후 계속하여 돈을 달라고 하여 살해했고 재혼 남편의 어머니 시모는 자신을 무시하면서 자신의 아이들까지 싫어하여 살해했고 재혼 남편은 보험금 수령 목적으로 살해하였으며 자신의 딸도 이번 보험금 수령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네, 보신 것처럼 보험금을 노려 첫 남편과 두 번째 남편, 시어머니를 농약으로 살해하고 자신의 딸에게도 제초제를 탄 음식을 먹인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네, 이 여성은 남편이 숨진 뒤에 받은 거액의 보험금으로 호화 생활을 누렸는데요. 박상돈 기자입니다. 44살 A씨의 첫 남편 김모 씨는 2011년 5월 돌연 사망했습니다. 바로 다음에 재혼한 두 번째 남편 이모 씨도 2년 전 갑자기 숨졌고 A씨는 사망보험금으로 각각 4억 5천만 원과 5억 3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이들에게 맹독성 제초제를 탄 음료수와 음식을 먹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자신을 무시한다며 시어머니 홍모 씨도 같은 수법으로 살해했고 친딸에게도 농약을 탄 음식을 먹여 입원시킨 뒤 보험금 7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딸은 살해하려 한 것이 아니라 조금씩 아프게만 해 입원 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타낼 생각이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정작 A씨는 그동안 백화점에서 하루 수백만 원씩 쇼핑을 하는 등 보험금으로 호화 생활을 누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이나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박상돈입니다. 네, 노 씨가 이 같은 흉악한 범죄를 통해 3년 동안 받아챙긴 보험료만 10억 원에 달했습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많은 보험료를 챙길 수 있었는지 임광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2011년 5월, 노 씨가 맹독성 제초제를 섞어 건넨 음료수를 마시고 즉사한 전남편 김모 씨. 음독이 의심된다는 의료진의 소견을 받은 경찰은 김 씨의 사인을 자살로 결론 내렸습니다. 유서는 없었지만 당시 김 씨가 사업 부진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누나의 진술을 바탕으로 처지를 비관한 것으로 본 겁니다. 미성년자인 아들들을 대신해 노 씨는 4억 5천만 원의 사망보험금을 받았는데 생명보험을 이미 5, 6년 전에 가입한 터라 보험 사기 의심도 받지 않았습니다. 뒤이어 재혼한 남편 이모 씨와 이 씨의 어머니는 노 씨가 농약을 조금씩 섞어 건넨 음료수와 음식을 먹었고 시간차를 두고 폐렴 증세로 숨졌습니다. 즉사했던 첫 번째 남편과 달리 이번에는 병원 치료 중 지병으로 숨진 것으로 처리가 되면서 수사기관에는 아예 통보조차 안 됐습니다. 이렇게 노 씨에게는 보험금 5억 3천만 원이 또 한 차례 지급됐습니다. 그리고 20살 딸에게 똑같은 범행을 시도한 노 씨는 이번 치료 보험금으로 또다시 700만 원을 받아 챙겼는데 최근에서야 이를 수상하게 여긴 보험회사의 제보로 범행의 꼬리가 잡힌 겁니다. 하지만 노 씨는 검거 직전까지 단 한 차례도 수사망에 걸러지지 않았습니다. 피의자와 관련된 남편 등 가족들이 연이어 사망하고 그에게 보험금을 수령하여 수상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금융감독원 등 협조받아서 두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친딸까지 제물로 삼은 노 씨의 엽기 행각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치밀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임광빈입니다. 네, 이번 사건은 보험금에 눈이 멀어 저지른 한 여성의 어처구니없는 범죄였습니다. 네, 이 여성은 범행 뒤에 죄책감도 느끼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보험금을 둘러싼 이런 엽기적인 행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전남편과 현남편, 시어머니에게 제초제를 먹여 살해한 44살 노모 씨. 오로지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친딸마저 입원 치료를 받게 한 노 씨는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태연하게 지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노 씨는 보험금을 받아 골드바와 고급 차량을 구입하거나 백화점에서 호화 쇼핑을 해왔고 이웃에게는 남편이 폐질환으로 숨져 혼자 산다고 자신을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험금에 눈이 먼 이 같은 엽기적인 행각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서울에서는 당시 별거 중이던 남편을 가출했다고 허위 신고한 뒤
사망제로 둔갑시켜 보험금을 탄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여성은 가출 신고를 한 뒤에 5년이 지나도 못 찾으면 실종 선고 심판 확정을 받아 사망보험금을 탈 수 있다는 걸 악용했는데 자신의 아들을 상대로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다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지난 2005년에는 전 남편과 재혼한 남편, 자신의 어머니의 눈을 찌르는 등 자신의 가족 5명을 잇따라 실명시키고 집에 불까지 질러 5억 9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20대 여성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